우리 살아가는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한가로우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은 토요일 밤부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시고 안식을 누리시고 잠자리에 들 때 주일 예배를 향한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대만큼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차지요. 내가 뚜껑을 닫아놓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이 뭐라고 했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고 주님 거룩한 주일날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냈고 제가 다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토요일 저녁 5월 20일자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 여러분의 메스터룸 안방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1월 25일자인데요. 자,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내가 이방을 향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혈육이나 가족을 부모를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순전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의 삶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이 먼저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먼저 가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 그 영적인 말씀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먼저 주의 비전이 올 때는 내가 먼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 인하여 첫 번째 주신 성령의 감동을 사람으로 인하여, 물론 내가 나를 아끼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목회 칼럼을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받아보실 터인데 그 말씀에 기도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감동과 자원의 마음으로, 이 마지막이 감동과 자원. 여러분 어떤 것 아시죠? 우리가 주님의 전을 봉헌하고 3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봉헌만이 아닌 내 삶의 봉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함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드림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목 때문이 아닙니다. 내 포지션,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부장이고 팀장이고 초원직이고 목자인데 성교회장인데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세 번째는 감동과 자원의 마음이 있을 때만이 기쁨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동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가운데 잔잔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 우리의 안방을 비워드려야 됩니다. 이 영어 원문에도 마스터룸,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방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거나 다른 것에 도움을 받으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안방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과 측정에 따라 이런저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도록 양보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먼저 내 생각이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 뭐죠? 계산하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되겠지. 우리는 그래서 calculate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기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의 계산기대로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에서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었어요? 향기롭고 흠이 없고 고운. 이것은 하나님의 calculate, 하나님의 계산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게 될 수 있고 흠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 빼고 내가 할 것 다 한 다음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것으로, 고운 가루로, 나의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은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양보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좀 더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가운데 설교나 만남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한 자세가 곧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것, 우리가 예측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예측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와서 그 감동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늘 생각한 대로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하루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제 일상 가운데 제가 괴했겠지만 이것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생각지 않은 일이 들어왔을 때 이것 때문에 놀라거나 이것을 부정하거나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말 길을 걷다가 생각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 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측한 대로만 살지 마십시오. 인생은 예측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Unexpected. 그래서 여러분, 루이스 그 이 고백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Unexpected Joy, 예기치 않은 기쁨,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자,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되 내 생각대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주님은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를 간섭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가 창세기 18장 보면은 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너에게 숨기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죠.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그분의 모든 인생을 향한 당신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나님은 이 예기치 않은 그의 그 계획을 이 아브라함은 듣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듣고 이 롯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메소룸을
주님께 양보하고 어떤 순간에 어떤 음성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전화로 어떠한 심방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지 않은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대하되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영접합니다. 나그네로 왔거든요. 그 나그네가 천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우리는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이러한 주님의 역사에 우리는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때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여러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건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여러분 놀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또 이런 사건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책 한 권 소개해 볼게요. 한기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책인데요. 한 다섯 권 정도의 모든 지명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이스라엘의 이제 지명들 있잖아요. 선교지의 지명들을 가지고 이 쓴 책입니다. 여기 1900년도에 중국 역사에 이 격동기를 지냈던 한 그리스도인 또 중국교의 지도자였는데요. 이 왕밍 따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주 유망한 정치가였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리고 중국교회를 성장시킨 아주 중국교회 지하교회의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는 그 당시 그 모태똥의 그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행동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 빨래하고 밥 짓고 옷 깃고 하는 사소한 일들에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었는가? 나는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는가? 위대한 설교자도 아니네. 나는 이제 정치인도 아니네.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서 잊어버리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게 될 때, 그러나 어느 날 가사 일만 하는데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옷을 입는 순간에 어느 모든 것이 다 지나간 거예요. 잊혀졌던 그 순간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다. 모든 헛된 야망과 나의 소망을 포기할 때 많은 눈물과 희생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 것이다. 예기치 않은 일이 왔던 거예요. 나는 유력한 정치인으로, 유력한 설교자로, 중국교회 지도자로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택연금을 3년이나 당하면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나는 뭐지?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작은 일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거기까지는 많은 눈물과 희생이 필요했지만 그것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갖고 찾아오실 때, 우리의 안방으로 오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순간순간 내 삶에 들어오세요. 태클을 거세요. 유행과 가사 속에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여러분 그 기도, 그 찬양이 뭐예요? 그 노래가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태클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가는 생각 속에 자주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해요. 너 그거 아니다. 때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거 어떠니? 그때마다 여러분의 안방을 자꾸 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방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절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기다리면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마무리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기대에 찬 상태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서요,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양보하는 방법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언제든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분을 의식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듣고, 여러분 이것을 자주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석촌호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멀리 떨어진 분들도 그쪽에 보면 공원이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 공원도 있죠. 여러분 그 공원을 돌면서 한번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해 보세요. 저는 새벽 큐티의 말씀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새벽 큐티를 듣고 기도를 할 때 같이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좋게 30분 1시간 동안 계속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인격적인 관계는 하루아침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로 족합니다. 말씀을 듣고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안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 두 번째, 늘 기대에 찬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갈망하는 것.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실지. 정말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앞을 보게 하세요. 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장로님들하고 여기서 얘기하면 좋겠구나. 우리 교우들에게 이 꿈을 꾸게 하면 좋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려면 기대에 차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챔버스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이분은 순회 전도자였잖아요. 미국의 신시내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06년에 영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경험을 신시내티를 순회 전도하다가 체험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의 편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주님, 저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불가능해짐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계획을 세우는 분이고 제 계획은 종종 하나님을 방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만이 계획을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제 안에 계획이 세워지고 프로그램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장난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 제가 이 세우는 프로그램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오직 주님만이 계획을 세우는 분이심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죠? 주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고 나의 계획을 종종 방해하는 분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저는 다시 프로그램을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안방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나의 계획이 무력함을, 나의 계획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계획,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눈을 뜨게 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획을 내려놓으려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새 계획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향기롭고 흠없고 고운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분향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계획을 듣게 되고 프로그램을 듣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는 포지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 위치에 올라갔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보다 높은 곳에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합니까? 여러분이 아이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 이 아이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부모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셔서 아이를 양육하십시오. 배우자를 섬기십니까?
배우자를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에게서 음성을 듣고 배우자를 섬겨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주일 내일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뵙고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방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종할 것은 무엇이죠? 나의 생각에 들어오시는 예기치 않게 들어오시는 그분을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받으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을 거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받으세요. 오늘 한날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밤에 잘 때 우리 교회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온라인을 틀어놓으면 유튜브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꿈에서 계속 목사님이 앞에 가고 자기는 막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목사님이 다 나셨네. 저렇게 앞서가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멘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목사님이 앞으로 달려가니까 본인도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을 그 분명히 가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고 그분에게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찾아가십니다. 저도 종종 교우들을 꿈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저에게 목양의 마음을 일깨워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목사 저를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해결이 되고 다시 여러분에게 기대에 찬 한날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내일 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